고려거란 전쟁 21회. 현종은 호족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이상 호족들의 이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자 국가가 있어야 호족들도 있는 것이라는 현종. 그런데 거란에서 사신이 찾아온다. 사신은 언제 친조를 청하러 올 것이냐며 날짜를 못 박아달라 한다. 날짜를 정해주고 병환을 핑계로 친조를 미루는 방법을 택한 현종. 더 이상 사신을 보내지 말라는 거란의 선전포고에 원정왕후와 몰래 이를 도모하던 유진이 김웅부를 사신으로 보내잔 청을 올린다. 황제의 장인이니 괜찮을 거라는 핑계로 김웅부를 사지로 내몰려는 유진과 원정왕후. 현종은 고심이 깊어지는데 김웅부가 먼저 가겠다고 나선다. 거란 성종은 사신이 도착하는 대로 당장 목을 베라는 명령을 내린다.